시작합시다. 미신님이 얘기해야 돼요. 너무 계속 문자로써요. 아 근데 좀 힘들다는 말이 좀 지겹기도 하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다른 사람들 다 힘든데 혼자서 또 혼자서 힘든 척? 이런 느낌 내가 하기가 또 불편하더라. 그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서? 네. 미신님이 헷갈리시는 건 아닌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힘든 척 하고 있나? 이렇게 혼자 생각하시는 건 아닌 거죠? 그것도 있고요. 플러스 이런 걸로 힘들어면 해? 왜? 그래서 이런 걸로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이런 거 다 힘든데?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근데 넘어가도 넘어가야 되는데 아차 안 넘어가지. 결국에 그리고 막말로 뭐 혼자 내 맞고 잤어? 혼자 중독자야? 혼자 중대거냐? 뭐 다른 사람들 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혼자 경혜자이잖아. 진정 진정. 아 하여튼 그래서 좀 유난떤 느낌? 다시 이런 게 많이 올라오네. 다시? 네.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훌륭하면 제가 힘들어도 아, 내 상황들이 힘들 수 있구나 이게 좀 받아들여지고 좀 편했거든요. 힘든 걸 노출해도 되고 안 해도 사람들이 봐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다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 각자 형태에 따라 힘든데 맨날 지겹게 뭐 이것 때문에 또 힘들고 또 힘들고 구체적으로 비교가 된 집단원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계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이게 비교라기보다도 각자의 문제는 달라도 사람들 누구나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진딩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힘드니까 여기서는 우리 다 서로서로 힘든 거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힘드니까 모두 다 샷아웃해 이게 아니라 모두 다 각자 각자 힘드니까 각자 각자 서로 힘든 얘기를 나누자 이거잖아. 아 근데 거기 플러스 이 마음이 강해요. 요새 지겹다. 너 그렇게 맨날 똑같은 랩바토리로 힘들어하는 거 지겹다. 그렇게 생각할 거 미실님이 같다고. 아니면? 아니 저도 그래. 스스로도 좀 지겨우니까 다른 사람도 지겹지 않을까? 아 지겨울 거다. 그래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힘들어도 좀 새로운 걸로 또 힘들고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그 마음이랑 비슷한 거 아시죠? 다음 단계로 가야 돼. 아 힘든 것도 요 1번 힘든 거 끝나면 2번 힘든 거 시작하고 2번 힘든 거 끝나면 3번 힘든 걸로 새로운 걸로 계속 힘든 거라고요? 이게 새로운 걸 추구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좀 그렇다고 봐요. 아까 그 얘기도 했죠. 개인 상담도 했더니 어떤 거? 새로운 내담자들 하시는 것 같다고. 맞아요. 네? 대표님도 그 새로운 내담자들이 더 새롭고 신경 관심 많이 갖고 옛날 내담자들은 지겹고 이제 빠르게 아니까 제가 상담자잖아요. 네. 내가 확실히 말해줄 수 있지. 네, 말씀해 주세요. 새로운 분들한테는 관심이 덜 가죠. 아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챙겨주는 것처럼 보여서 왜냐면 아직은 적응을 못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적응을 도와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오래 같이 한 사람이 훨씬 마음이 많이 가죠. 지겹진 않나요? 지겹다는 느낌은 아니죠. 그때 무슨 말이야? 뻔한 레퍼토리 딱 시작된다 또? 이런 거 그게 어떻게 느끼는데? 듣기 싫어서? 또 시작이다. 아니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예를 들면 상담하는데 내담자분이 되게 걱정되는 일을 계속 반복해. 그러면은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또 그런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거랑은 다른 거죠. 보통은 사람들이 빈정내보다 또 시작이다. 그거랑은 다르게 왜 또 그러냐고 이렇게 좀 화가 나거나 또 지겨운 문제로 왜 이거 또 반복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걱정이 돼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 진짜 좀 지겨운 마음은 진짜 1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지겨운 마음이요? 1도 없냐고? 네. 별로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가서 여러 번을 얘기를 하고 여러 번 소개시를 줬고 여러 번 해결책을 줬는데 왜 계속 여기서 똑같은 또 넘어지냐 좀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거지. 그게 성격적인 어려움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지적이나 질책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지적하고 질책한다고 바뀌면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다고 되나? 오래 만난 사이에서 느끼는 친숙함 같은 거는 미술님은 없어요? 편한 거? 남편은 그나마 좀 편해요. 그게 좋으냐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야. 오래 봤으면 좋고 뭐 어떤 얘기를 하면은 늘 같은 문제 넘어지니까 아 또 그래 그거는 이렇게 이제 하지만 그게 지겹거나 싫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지. 오래 봐도 저런 느낌은 아니네. 아니 지겨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상담을 해? 나 안 지겨워요. 그런데도 느낌이야. 지겨워? 서운하네. 때도 있다고요. 남편도 지겨운데. 너 또 잘못 빠진다. 또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어 지금. 저 스플님이 이번 주에 좀 생각이 났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뭐였었지? 까먹었다. 원래 만나면 꼭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 블로그에 그 글 남기고 하셨던데. 네 맞아요. 이웃은 안 하니까 그냥 글만 그냥 표현을 했어요. 번호 몇 번 빠지셨길래. 근데 스프링을 이웃 해도 될 것 같아요. 뭐야? 이웃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아니야? 네. 왜 스프링은 이웃이 아니 근데 왜 글이 보인다는 건 이웃 아니야? 글이 보인다고요? 아 그러면은 그건가? 저는 일단 신청은 안 했거든요. 그럼 이거 스프링에서 신청한 거면 전체 공개 쓰나? 글? 네. 그럼 보이지. 다른 분들 상담자분 몇 분은 잠깐 보게 봤었거든요. 근데 화가 막 나가지고 안 보거든요. 화가 나 남은데? 네. 관련된 얘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상담자들이? 그래서 뒤집어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또 그것도 얘기를 했더니 또 저한테 뭐 그걸 왜 보냐고 꼭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다음 안 본다고 그랬어. 그 집이 거의 다 이유 아니에요. 예술클린 그 블로그는 내 얘기가 없으니까? 네. 일단 진짜로 전 제 얘기밖에 없죠. 그래서 마음 편했어. 그리고 그것도 있었거든요. 플러스 상담자들은 솔직히 그 어제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스프님이 갑자기 막 회식하고 같이 이렇게 두고 술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었을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가족도 아닌데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사이구나. 저 사람들은 밥도 같이 먹는 사이구나.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아, 누가 신는데 상담자 하면 나도 대통령 술 마실 수 있겠구나. 그 이승은 그니까. 술 못 마시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이 아닌데 저게 가능해? 그러면서 여기까지 막 폭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열받아가지고 상담자들한테? 네.
그래서 좀 또 이뻐. 여성 남자들이 그렇게 얼굴 보고 봤나? 막 이런 거 보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이 있어요. 프로필 사진은 스쿨도 잘 나왔어. 멋지게. 그다음 보정한 사진이 있어요. 아, 남자 여자도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다고? 네. 그 프로필 사진 다 예쁘게 찍어줬나 보지? 아, 몰라. 과장에 대한 직접 얘기해 봅시다. 과장. 과장님, 제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회사 다니기 힘들어요. 과장. 거기서 관계를 시작하니까. 과장이 그 저기 사장 애인인가? 아, 사람 좋아하는 과장. 어? 사람 좋아하는 과장. 사장 좋아하는 과장. 어. 나이 많은 과장. 그것도 해본 거. 애인은 아니고 서로. 그때 누가 애인이 있었잖아. 애인 하고 싶어 하는 과장. 애인 하고 싶어 하는 과장. 정말. 저도 제가 이게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의 관심을 받고 싶은가 보네요, 미신님이. 아니,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장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과장을 놓고 다른 남자, 가장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과장 사장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뇌물도 받아주고. 그럼 뇌물은 뭘 준 거예요? 뇌물은 별로 안 했었고 그냥 집으로 그냥 찾아가서 뭐 좀 드리고 왔어요. 남들이랑 같이 가서. 미신님이? 뭘 줬네? 아니 그냥 뭐 드렸어요. 비싼 거. 뭘 줬어? 아 근데 그냥 블루베리 갖다 드렸다고.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그래서 가까이 살아요? 네. 같은 동네에요. 그래서 게다가 우리 신랑이 또 너무 착한 일을 하나 하는 게 나한 생각도 못하고 근데 그런 의도 전혀 없었고 그냥 우리 회사 화장실 세면대가 이게 뭐지? 물 빠르는 대관이 그거 다 하여튼 물이 막 밑으로 쏟아지는 상황이었어요. 세면대에서? 세면대에 근데 저도 잠시 만들겠다가 어느 날 과장님이 그거 비닐로 이렇게 확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물을 안 세게 했는데 또 다시 그렇게 뜯어져서 물이 테이프해서 내가 우리 신랑은 아무 생각 없이 오빠 우리 회사 이러고 산다? 그러고선 얘기를 했는데 오빠가 갑자기 내가 해줄게 그러더니 와서 해준 거예요. 그때 그 원래 기술자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치 과장님도 있었어요 회사에. 그래가지고 이제 과장님이 이제 우리 신랑을 또 좋게 본 거죠 더. 근데 이 얘기 왜 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과장한테 정조를 따고 싶어가지고 과장한테 매일 커피도 1년 넘게 타주고 있고 아부도 엄청 이요. 무슨 말만 하면은 다 바쁜 대사를 맞춰주고 리액션 크게 해주고. 아니 미신님이 과장님을 좋아하나 보네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그게 왜 이해가 안 가요? 인간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인간이다. 인간적으로 좋은 거 같진 않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차도 많고 여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인간적으로 사람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인간을 그렇게 걔가 기억하고 싫어하느냐 여자는 제가 과자 때문에 치즈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과장님이 다른 애들한테 막 잘해주면 막 속 뒤집어져가지고 열받아 죽겠어요. 그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심해졌냐면 다른 애들 막 욕해요 제가. 누구?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경업이나 이런 애들? 누구? 경업이는 욕 안 했죠. 경업이는 안 돼. 연수원이 욕하고 수능이 잘렸거든요. 수능이 누구한테 욕을 한다고? 과장한테?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근데 과장이랑 코드가 맞는 거잖아. 서로 욕한 거고.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과장님 내가 얘기한 거 그냥 들어주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속은 싫어할 거예요. 경호비를 좋아할 거라고. 경호비도 그런 얘기를 일치 안 하니까. 그래도 저도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좀 다른 애한테 잘해주면 걔가 너무 얄미워가지고 걔가 못됐으면 좋겠고 막 제가 끌어내리려고. 근데 그녀도 되게 못돼 처먹은 게 저한테 안 지고 저한테 너무 말.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과장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아니면은 좀 과장님과 그동안 쌓아온 정이 있고 하니까 둘 다예요. 둘 다라고요? 과장님 그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거잖아. 과장님이 나만 이뻐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차갑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다른 사람들 잘해주면 제가 대표님한테 질투하듯이 막 이게 나와 폭발해요. 뚜껑 열려서 뒤집어져 회사에서. 근데 회사 가기 싫어요. 힘들어요.
예전에는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일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정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아 힘드시겠네 그리고 너무 피곤해요 그러시겠네 그래서 피곤할만 하네요 그쵸 어. 그 가정이랑 같이 자고 싶어요 같이 자고 싶다고? 네 그것도 이상하죠 그게 왜 이상해요? 좋아하나 보네 왜 좋아하지? 응? 왜 좋아하지? 왜 좋아하냐고? 그 자고 싶다는 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응, 이렇게 만지고 싶고 막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거는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응? 친한 사람으로 하고 싶어 아 진짜 감성을 다 나가는데 미쳤나 보다 왜 여기 성소수자들도 많은데 나 욕심 넘어가지고 아니 웃겨 그게 뭐가 웃겨요 본인이 그래서 힘들다는 거네 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알아주면 안 되나? 누가 마음을 알아주면 미신님이 스스로의 마음을 그냥 제 마음을 아, 내가 그냥 과장님을 좋아하는구나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이 든 것 같아 미운정? 응 미운정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이 쌓인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타입인 게 남자들한테 꼬시고 남자들한테 끌어안고 남자들한테 막 그런 그 스타일 딱 그래서 내가 맨날 욕하는 여자잖아요 그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내 남편한테는 안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저 플랜스가 왜 저런 여자한테 내가 저렇게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사랑 받고 싶어 하지? 왜 질투가 왜 나지? 아니 매일 보고 또 과장이 거기에서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자연스럽게 그런 역동이 일어나지. 그래서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런 관계 구도? 그게 딱 만들어지니까 본인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아, 내가 좀, 네, 좀 증상이구나. 이렇게 해야 좀 거리도 두지. 진짜 내가 과장을 너무 내가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지. 아, 그건 아닌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건 아닌 거예요? 꽂히는 거지. 나한테 뭐 상담센터에서는 나한테 꽂히고. 그래서, 어? 다른 내담자나 집단원들 질투하듯이 거기에서는 과장한테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안 고치고 살 수 없나? 사람들한테? 피곤하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집단에서 하듯이 해요. 연습했잖아. 집단에서. 요즘 어쨌든 뭐 그게 루카나 뿔리나 옛날에 되게 막 질투 많아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듯이 여기서 경험한 걸 가지고 좀 적용을 해봐야지 아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알았거든요 제가 집단도 그렇지만 회사생활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랑 저기 온갖 제 관계자들에서 제일 정확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는 게 뭐냐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굉장히 경계를 심해요, 제가.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막 경계만 심한 게 아니라 안 좋게 보는 걸 시작이 되는 거예요. 편견? 그리고 쟤는 무조건 쟤는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걔가 하는 짓은 친해지기 전까지는 의심하고? 다 의심하면서 공격하는 말로. 근데 지금 회사에서 양손이가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한 달 됐나? 그건 두 달 정도 됐는데, 그건 좀 싸가지 없이 저한테 하긴 해요, 확실히. 근데, 그런데도 안 친하니까, 그런데도 너무 새침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과장님이 새침하다고? 그래도 과장님이 쟤네 새침한 건 아니라고 해요. 낯을 많이 가린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간만에 생각해보니까 집단에서도 집단을 새로 올 때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경계만 하는 게 아니라 긴장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옛날 스피커한테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조금 파란도 그렇고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게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는 건지 그게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 볼 때마다 긴장하시는 게? 네, 긴장하면서 미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든 부딪히려고 애틋다가 그래서 너무너무 미워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게 들창으로 해요. 근데 회사에서 그러거든요. 회사에서 연선이가 안 왔으면 좋겠고 순호언니 차려서 기분 좋고 회사에서 나하고 개순호님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 가장 셋이서 짝짝거리면 제가 싫어하는 사람 다 내쫓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도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지. 그래서 좀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 좀 편해지면 그게 좀 많이 사라지거든요. 아. 근데 그 기간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버텨야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좋게 생각이 안 돼. 그 억지로 왜 그래.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야지. 다 저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보는 거고 싫어하는 거 같고 나를 공격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모든 말들이. 근데 본인이 그거가 내 패턴이라는 거를 조금 알겠어요. 알겠다고? 네, 이제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좋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패턴이고 네. 어떤 모임에서 내가 나한테 관심이나 인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도 패턴이고 그 패턴을 좀 알면 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좀 친해지면 좀 다를 수도 있구나. 아, 그래서 그때 느끼는 감정들을 이게 내 패턴이라고 조금 가져가고 있는 사람 그대로를 좀 보는 연습을 좀 해야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플리나 루카한테도 본인 초반에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좀 지켜보면은 사이가 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은 그냥 내 패턴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어쨌든 현실을 좀 견뎌야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럴 때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연선이랑 저한테 제가 화장실 되게 아팠는데 일 근무 중이라서 화장실 쉬는 시간에 가려고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갔는데 언니 먼저 갔다 오라고 나가 배 아프다 그랬더니 언니가 딱 하는 말이 저한테 아, 너 그 이 나이에도 벌써 지리는 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나이에 벌써 지리는 건 아니지? 이렇게 지리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처음에 이 개같은 일도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얘가 공격을 했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딱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너는 그 나이에 지렸냐? 이 얘기를 안 한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뒤돌아서 생각하고 내가 유난히 계속 나를 틱 걸고 넘어지거든요. 수영원이 간 다음에 그래서 지금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미신하고 막 남자들한테 애교 되게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너는 약간 외모 갖고 이렇게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지는 나는 누구보다 다리도 너무 길고 팔도 너무 길어 그런 말을 자기 자기 옷도 안 맞고 얼굴이 너무 작아서 막 이러면서 너무 재수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안 물어보려고 사람 다양해.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나쁘지 나쁜 건 맞는 거죠. 나중에 한번 공격해 먼저. 그 공격을 빨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가는 거지. 언니 화장실 할 때 언니 혹시 지렸어요? 한마디 해. 그럼 뭐 뒤집어지겠지. 그때 차분하게 아 언니 죄송해요. 언니 근데 저한테 그런 게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나왔네. 나쁘네. 꼭 나쁘라는 것만 그게. 앞에서 바로 당황만 하고 사람들 무슨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해가지고 차라리 당황하는 표시라도 안 나면 괜찮은데 그때 막 움츠러 막 이런 게 티가 나니까 그것도 쪽팔려요. 자기 네. 아 수플린 나 궁금한 게 제일 죄송해요. 궁금한 게 수플린 개인에 대해 궁금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번에 저거 제가 왜 뭐라고 해야 되나 짧은 거에 대해서는 이게 긴 거? 뭐라 해? 긴 거에 대해서는 압박감을 느끼는 거? 긴 거에 대해서 뭘 느끼시냐고요? 압박감? 뭐가 긴 거에 대해서? 아 그래서 그때 플랜에서 한테 피드백을 한번 해주려고 봤거든요. 그
그 물어보고 싶어서. 긴 거에 대해서요? 그게 뭘까? 뭐가 긴 걸까?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게 뭐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1회차부터 300회차까지 본다? 그러면 너무 벌써부터 눌려가지고 저는 시작을 못하거든요? 근데 차라리 1회부터 10회까지 딱 한다 그러면은 뭐 마음을 가벼워지면서 이게 좀 가능해져요, 움직이는 게. 근데 그게 모든 일상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스플리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었는데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그러니까 공개 집단에서? 네, 호텔 몇 주 찬지는 알아요? 대략? 잘 모르겠어요.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번 시간에서 한번 이것저것 좀 봐요. 봐서 그거 아까 좀 물어보면 되지. 아까 내가 미슬림도 이제 좀 패턴을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과 좀 경쟁하고 질투하는 것도 패턴이라고. 네. 그거 좀 생각하라고. 트랙이 좀 어때요? 인지하고 바꿔야 된다. 자, 뭐 당장 바뀌진 않아도 어떤 감정이 확 올라올 때, 네. 아, 진짜 제가 그랬어. 이거를 너무 현실이랑 같다고 생각해 버리면 감정이 너무 뒤집어지잖아. 네. 아, 근데 아, 제가 내 패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내 마음 속에서 좀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약간은 좀 김을 빼보자는 거지, 긴장을. 그런데 거기서야 저게 사실일 거야, 아닐 거야.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고 판단이 됐는데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데. 시시비비를 가릴 거면은 사실이 아닌 쪽에 더 무게를 더 두면 돼요. 사실이 아닌 쪽에. 내가 봤을 때 본인 남편이 정숙이랑 뭘 어떻게 할 사람이 아니거든, 상황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럴 때 아 이거는 그냥 내가 의심하는 그런 어떤 증상이 또 올라왔구나,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야, 이런 느낌으로 좀 살아보자는 거지. 한 사람한테 그렇게 되는 것도 몇 년이 걸리는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잘 하고 있잖아요. 힘들어도 이렇게 좀 뿔리나 루카나 이렇게 좀 아 그럼 이 사람들도 뭐 특별히 노다 형님이랑 뭐 있는 건 아니구나, 이 경험을 가지고 가보면 되지. 뭐 빨리빨리 하고 졸업하시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겨운 거지. 난 안 지겨워. 지겹기는 제가 이런. 근데 경계선들이 진짜 지겨워요. 진짜 지겨워. 지겨움을 못 견뎌. 네. 그 순간을 되게 웃겨요. 저는 신체적으로. 지겹다고 느껴지면요. 네. 그래서 저는 영화관이나 이런 데도 기다리지 못해. 조금만 줄 서 있으면 바로 화장실 가야 돼. 너무 힘들어요. 신체적으로 이러니까. 그래서 물건을 고르다가도 약간 시간이 됐다 싶으면 벌써 배가 딱 아파요. 그럼 잠 볼 때도 막 후두둑 봐요? 네. 요리도? 요리도 집중해서 막 하고 몇 시간 남으면 지루하니까 막 또 게임하고 그런 거잖아. 네, 그래. 이해돼. 그래서 아침마다 못 드는 게 너무 지루한 거구나. 그 얘기 진짜 많이 해. 아침에 눈 뜨면 죽고 싶대. 시나리오를 너무 많이 돌려서 그래. 그게 다양하게. 아니 저도 차라리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똑같은 걸로 일하는 거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본인 지금 이렇게 다리 펴고 앉았잖아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펴고 앉았어. 그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아, 저 요즘에 혼자서 인간 들고 난리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걸 생각하는데, 아, 나도 이렇게 정말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 다리 펴고 앉았을 때, 쟤 누더지면 꼬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 저 사람도 좀 다리가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어때요? 행복해요. 그때 그렇게 생각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 그렇게 생각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쉽지 않다. 그리고 아무튼 또 소프리랑도 초반에 또 되게 또 처음에 경계하다가 갈등했어서 엄청 싫어했잖아. 어? 진짜. 근데 또 지금은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잖아요. 아, 이렇게 좀 내가 좀 불편해하는 사람도 좀 알면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해질 수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좀 가지고 가봐요. 그래서 어쨌든 직장은 다녀야 돼. 다녀도 옮기면 안 돼요? 돈도 조금 주잖아요. 근데 또 적응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지금 어쨌든 과장이 본인을 이뻐한다고 너무 좀 편하게 생각해서 말을 좀 함부로 해서 그렇지. 근데 뭐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럼요. 그게 원래 편할 때 뭐 야 어 막 이렇게 이제 크게 소리를 그런 스타일이 있어. 근데 남편이 와서 어 그 세면대 배관도 바꿔주고. 어, 남편이랑 같이 가서 블루베리도 주고 본인 한 열흘 정도 안 남았을 때 과장이 전화해서 괜찮다고 쉬러 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아 맞다 그러니까 저 사장님 얼굴 많이 주셨잖아요 저한테 최소 50 넘게 주셨거든요 더 주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되게 좋았었어요 아 근데 딱 그 좋은 것도 정감이고 아 경험이 되게 잘하고 경험이 더 좋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뭐지? 패턴이다. 아니, 또, 아, 이 돈, 꼴만 돈은 좀 몇백만 원 아니지. 진짜 꼴만 돈 50, 70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더 열심히 일을 해. 이거는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준 거야.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라고 해서. 본인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아, 맞아요. 회사 미치겠더라고요. 미친듯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과장도 이뻐하고 사장도 본인을 챙기는 거지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옥이 생각이 딱 들면 아 그래 이게 내 패턴이지 경옥이는 내려놓고 경옥이 내려놓고 본인이 하면 되지 과장이랑 친하게 지내고 어쨌든 직장 다녀야지 막내 시집갈 때까지만 다녀요 얘기도 좀 해줘 큰딸 연락 온 거 블로그 올린 거 좀 보시지 않았어요? 응 보기도 봤어요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줘 자랑인데 자랑 자랑? 자랑이지 딸이 이렇게 얘는 깜짝깜짝 놀래게 택배도 자주 보내요. 근데 사실 아저씨가 같이 드시라고 이것저것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이번에 항공공단 불났을 때도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걱정했다가 너무 뜻밖이었거든요. 아 딸이 나를 걱정을 하는구나. 좀 안 믿어지기도 하고 왜 저는 딸들이 저를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딸들이 뭐라고요? 저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시님을 싫어한다고? 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예시님 생각하고 다른 거지. 그래서 의외였고 고마웠고 아 얘네들 왜 좋아하나? 그래서 돈 더 모아줘야 되겠다. 어. 아 그래? 그럼 더 다녀야 되겠네. 그렇게 썼잖아요. 2,000? 3,000씩 모아줘 엑스트리 아, 미신님 이거 생명연장 지금 프로젝트인가? 5,000원은 마련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니 1,500으로 결정해서 올린다는 거잖아 2,000?
아, 원래 2천 아니었어? 천 원 정도 깎았어? 아니, 내가 원래 천이었었어요. 천천천 4천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2천을 올렸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1,500만 하자 이랬지.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액수가 커지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다 시작한가요? 아, 110 올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단계를 조금 조금씩만 해주시면 그건 악착같이 제가 해서 올라가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좋아졌겠어요, 유시님. 그러니까. 우리 딸도 원장이 보너스 50도 준대요. 어. 아, 예. 회사에서. 병원 옮기려고. 첫째 말고? 첫째. 그 병원에서 지금 8년째 가고 있는데, 싸가 잡는 년 때문에 여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둘러야 했는데, 원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장을 이번에 싸가지고. 이렇게 싸가 잡는 애들이 많을까? 세상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싹 잡은 사람들이 많다. 진짜. 배고파. 아무튼 큰 딸의 그 마음을 딱 갖고 회사를 다니자고요. 아니 어때 한 30분 상담도 둘 끼고. 좋아요. 이런 행운이. 회사에서 어? 과장이랑 개순 언니랑 셋이 일하는 거 같지? 어 맞아. 그래. 다른 얘기들 합시다. 훈리님은 안 힘들었어요? 집단 끝나고? 제가 일단 끝나고 나면 감정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뭐였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근데 본인이 한 얘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과정이? 정확하게 내용 기억이 나진 않아서 감정은 좀 힘들어서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부글부글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또 오기 전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좀 자가 좀 답답하고 왜 못하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하려고 하는 건가?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지난주 그 순간에는 좀 당황한 거예요? 그 막 집단에서 압박을 받을 때?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 말을 이렇게 해야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엄청 감정적으로 긴장하고 이 상태로 있는 거인 거잖아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리고 그 상황이 뭐가 돌아가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티가 너무 안 나는데. 근데 그때 본인 감정이 솔직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화가 나긴 났어요. 근데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 이게 그것도 모르겠어. 하여튼 뭐 제가 처음에 우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진심이어야지 내가 감정을 발표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때도 화가 나긴 했던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이걸 해도 되는 진심인가? 건가? 이런 거? 뭐 결벽증. 근데, 내가 여러 번 얘기해 결벽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감정적인 결벽증이에요. 100% 아니면 아니야 이거. 그리고 제가 어제 쌤한테는 그 밴드에다 남겼는데 그 인과를 보는 것과 환상을 보는 거에 대한 얘기였었잖아요 그때.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좀 집착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 사람은 이랬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한테 뭔가 어떻게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날 오해해. 그럼 왜 나를 오해하지? 난 이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날 몰라서 이렇게 오해하는 거지.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뿔리님이 어려서부터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네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 그거는 그런 왜 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는 회사 다니면서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약간 좀 이렇게 구설수에 좀 시달리고 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블리님도 그런 일을 겪었어? 근데 그때 아니 내가 뭐 어떤 내가 이렇게 뭔가를 드러냈다고 해서 나를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돼? 나를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억울한 감정.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많았던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하는 것보다는 날 알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그런 왜 나를 모르면 제대로 모르면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런 우리한테 좀 꽂혀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 특히 더 그래서 본인은 더 알아주려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오해에도 뭔가 이유가 있다면 그건 내가 그러니까 블리님이 오해받았던 기억이 되게 충격적으로 남아있는 거네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본인은 오해하지 않으려고 계속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옳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블리님이 얘기하실 때 좀 점점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은 블리님이 하시는 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맞게 말하고 있는 건가 옳은가 틀린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 좀 많이 치중하시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런 게 있네. 그래서 되게 그래도 좀 더 조심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플리님이 여기서 뭐 이제 이런 피드백을 듣고 본인 마음을 굳이 안 바꿔도 본인 사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좀 그 마음이 궁금해. 왜 이렇게 나올까?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왜 자꾸 왜 좀 물어봐. 열심히 나올 사람한테. 아, 그러네. 근데. 아니, 아니, 진짜. 어떤 마음일까? 그냥 여전히 좀 내가 이렇게 있으면 누다짐이나 슈프링의 다른 집단원들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근데 이런 마음으로 좀 온다고 했는데. 지난주도 좀. 아니, 그럼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옛날에 오해받았을 때랑 좀 비슷한 건가?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런가? 근데 그 이제 얘기하면서도 쌤이 노후에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막 모임은 많아요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가고 그러기는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막 허탈하고 막 그렇게 느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내 몸이 바쁘고 그러면 나는 그거에 그냥 적당히 만족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을 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진 않은데 근데 이제 둥금이하고 둘째 하고 관계가 아, 본인 엄마랑 본인과의 관계처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근데 저는 엄마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본인이 외로웠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는 자기를 열심히 살았지만 딸은 외로웠잖아. 그러니까 그게 외롭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것도 이제 이해하는 거죠. 엄마는 힘들었고 바빴고 그 와중에는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줬고 뭐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런 원망을 안 하려고 하는 화나요? 그런 엄마한테? 저희 엄마 저희 큰 오빠가 되게 아팠기 때문에 오빠한테 이렇게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그랬던 할 만큼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럴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가 아니에요. 인과를 보는 눈과 일. 그 인과는 됐고. 나의 마음에 대한 그거를 아예 느끼지 못하는. 그럼 차라리 그냥 애들에 대한 그런 어떤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좀 확 내려놓으면 나는 플린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편하게 살겠다 싶어. 마음에 안 드는 거. 자꾸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두는 거. 어쨌든 지금 시행착오 하면서 지가 살아내겠지 이렇게 좀 마음만 두면 좀 편하지 않을까? 동금이도 이제 점점 이제 혼자서 있고 제가 이제 막 잔소리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조금 느끼고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거를? 또 말해. 그러니까 뭔가 계속 뭔가 이런 거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약간 망상 같은 생각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혼자서 얘기하면서도 아 난 뭐 안 돼 어쩌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안 되면서 말만 한다고 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자기를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런 느끼죠. 근데 이제 둘째는 그냥 벽이에요. 그래서
아니 집단에서 플리님이 하도 당하니까 댓글로 플리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플리님 보고 다른 데 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이게 편 들어주는 거 맞아?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당하고 있냐. 어? 저 누자승이나 수프리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 나는 아닐 텐데. 아무튼 그래도 뭐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왜 없어요? 그 지금 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끝내? 어떻게 되지? 그래서 하여튼 저를 보면서 그냥 화내면 되는데?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난 화가 난 상한데 왜 아주 저러고 있지? 왜 저 무슨 생각해요, 선생님? 아, 졸려? 아니요, 졸리지 않네. 왜 화를 못 낼까 이런 생각을. 근데 저도 못 내니까 약간 뭔가 좀 약간 아쉽다고 해요. 안타깝다니 화를 못 내는 마음. 근데 내가 진짜 화를 못 내는 사람이냐 욕도 못 하는 사람이냐. 저 욕하면 또 찰지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여기 오면 더 그래. 왜 그런가? 아, 난 이해를 해야지. 그럼 두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좀 합당한 것 같아서 거기 합당한 거에 화내면 그쵸. 예, 감정적인 것보다 좀 더 이성적인 거에 화를 맞지. 그런 사람이야라는 뭐 싶은 건지. 절대 이성적이지 않으신 분이야. 이성적인 이 정도인 사람이 그렇게 글을 못 쓰진 않아요. 틀이 있는데 틀을 맞추지도. 아까 그거는 진짜 본인이 그 감정이 완전히 악화돼서 그런 거야. 내가 이거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좀 살고. 전혀 이성적인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또 욕먹으려고 또. 내가 얘기했잖아. 본인의 변화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겪은 누다짐 상담이 어떤 상담인지를 쓰는 겁니다라고 나는 분명히 디렉션을 줬거든. 처음에 쓰다가 못 쓰겠다.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게 본인이 되게 감정이 압도된 거라고. 본인이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 생각해요. 네. 그 감정들을 처리하려고 열심히 이걸 어설프게 개발을 한 거지. 이해돼, 이 말이?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돼. 안 될 것 같았어. 이 눈빛이 안 되는 눈빛이야. 이게 왜 이해가 안 돼요? 한 명 더 해주시면 되잖아요, 만약에. 잘못 들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아,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약간 인정력 때문에 그게 잘 안 써진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얘도 이해 못 했네. 얘도 이해 얘 아 얘도 이해 못 했어.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어렸을 적에 잘 나가던 오빠가 갑자기 사고 나서 갑자기 병원 생활을 시작하고 본인 혼자 고등학교 생활을 했잖아요. 동금이가 그런 일을 겪으면 동금이 감정이 어떨 것 같아? 힘들겠죠. 완전 힘들겠지. 근데 본인은 힘들어하지 않고 아 내가 이 상황에서 나 혼자라도 잘 챙겨야지라고 힘든 감정들을 알아주지 않고 계속 본인이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고 힘들어도 참으려고 했고 했잖아요. 나는 그 패턴이 본인한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글 쓸 때도 뭔가 내가 누다짐 어쨌든 여기 와서 공개 집단도 했고 뭔가 내가 좀 괜찮은 글을 써야 될 것 같다는 그 부담감이 압박이 확 있으니까 아예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되게 감정이 큰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성적이고 싶은 거죠. 그렇지. 그 이성적이어야 한다 생각한다. 그렇죠.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더 좋다? 좋은 거? 뭐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는. 여전히 플리님 생각이 그러냐 근데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그건 네. 습관인 건 알겠는데 네. 본인의 가치 판단이 아직도 이성적인 게 옳고 좋은 거고 감정적인 게 악하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아니 이것도 나는 또 정답 얘기한 거라 생각해 난 정답을 얘기했다고 여기서 이성적인 거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해요 본인 얘기를 근데 회사에서도 글 쓰는 거 힘들어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성적인 사람은 그렇진 않아 객관적인 사실만 딱 회사 글쓰기가 뭐 감정적인 글쓰기가 아닌데 그것도 힘들어한다는 거는 본인이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다는 거야 완전 감정적인 사람인 거지 겉으로만 멀쩡한 척하고 괜찮은 척 하는 거지 어때요? 그 많이 얘기한 거 같아 어 얘도 쓰고 얘도 쓰고 미슐린도 쓰고 다 썼는데 다니도 쓰고 학벌 제일 좋은 사람이잖아 무슨 사람? 그 쓰는 게 뭐라고 그거 내가 대충 쓰라고 이제는 쓸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아니 다 썼어 어, 내가 쓴 거에 막 아니 썼는데 양식이 안 막혔었어 7가지 중에 3가지를 안 고르고 그냥 자기 결심을 썼어 그것도 길게 진짜 특이해 아무튼 근데 멜리님 그 제가 한 달 동안 못 본 사이에 되게 편해 보여요. 그래요? 네, 말도 안 하시고. 아 그래요? 얼굴도 표정도 자연스럽고. 진짜? 그런 거 있어. 좀 이렇게 사회적인 미소가 좀 사라졌어. 어 진짜? 어. 내가 진짜 알 수가 없는 거다. 오랜만에 보니까 저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아니 후기 올릴 때도 저 좋더라고요 플리님이 좀 약간 오늘 얘기한 내용들을 후기로 올렸는데 좀 플리님이 생각이 좀 약간 깊어지시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반갑던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권까지 주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안 할 거예요. 안 해. 싫어. 이제 쓸 수가 없어. 아니, 일권까지. 아니, 쓸 수가 없는 건 뭐야. 쓸 수가 없는 건 뭐야. 안 쓰는 것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있긴 하지. 그죠. 네. 좋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아니, 황당해. 아, 처음부터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문자로도 막 목소리가 들려 막 괜찮아요 아무튼 그럼 제일 감정적인 사람인 걸로 해 제일 감정적이어서 그게 안 써지는 거 아니 내 딸의 집단원 중에 진짜 그 되게 불안이 높은 친구 있거든요 근데 걔도 못 쓰더라고 자기 못 쓰겠대 왜 못 써 그랬더니 막 되게 어떻게 막 써야 돼 막 그 부담감 때문에 너무 힘들대 근데 걔는 워낙 감정적인 걸 제가 아니까 아니 그래 알았어 이랬거든 근데 본인도 그런 스타일인 거야. 되게 감정이 압도돼서 못하겠다고 이런 사람인 거지. 그 내 마음을 뭔가 공개적인 데다 올리는 그런 것도 익숙하지가 않아. 그것도 나는 싫어. 그냥 무슨 뭐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마음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나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 개인적인 거에 쓰는 것도 아니고. 무단심에 이렇게 쓰는 거라는 이걸 공개 집단 남은 사람이 할 일이야 그게 말을 하는 거하고 글을 쓰는 거하고의 전 차이가 되게 큰 거 그러니까 남기다 있는 게 또 싫은 거죠 글 쓰는 거 이러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 좀 불안이 높아서 그래 그래요 오해받기 싫고 아무도 본인한테 관심 없는데 좋대 사람들이 자기한테 엄청 관심 있는 줄 알고 야, 확실히 자연스러워지긴 했다.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접을게. 본인이 내담자 경험 잘했네. 나중에 제가. 나중에. 나중에. 이다시님 감사했었고요. 나 뭐. 편지로. 뭐 나 죽을 때 와서 뭐 축축하게 이겼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 미슐님은 딱 이렇게 쓰자 하니까 자기 1등 하고 싶다고 먼저 써라 해가 해줄게 해서 별로 엄청 힘들었어요 썼잖아 그래도 미슐님 그러면은 또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또 힘들지만 쓰고 딱 이렇게 올려줬지
브로카님은 어떻게 지내? 계속 교육 받느라 못 나왔던 거죠, 토요일 날? 교육 일정 때문에 주말 근무도 땡겨서 하고 한 달 만에 주말이에요. 되게 피곤해 보이죠? 좀 피곤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잘까 생각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투표를 할 때 그거를 적용을 하라고. 내일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고 투표를 해야지. 그래 무조건 나갈 수 있다 하니까 다 눌러놓고 셋 다 늦게 가고 늦게 오고. 그래서 미신님은 좋아하잖아. 그래, 이거를 그 덕분에 미신님과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시간은 그치. 이렇게 되는 거. 회사는 별일 없고. 병원은 계속 선생님들이 그만둬가지고 친한 선생님도 나가고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냥 어린 친구들이기도 하고 거기가 약간 시스템이 뭐라고 해야 되지? 연차도 자유롭지 않고 환자도 너무 풀타임으로 막 주고 그 관리직 선생님들이 약간 그 고려를 잘 안 해요. 그 밑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아라는 걸 아는데 저연차 친구들은 그냥 이건 좀 최악 아니야? 이러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새끼들. 근데 뭐 그것도 많은 선택이지. 20대 초중반이면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은 없고? 괴롭히는 사람? 이상한 환자? 환자는 늘 이상하고 그냥 저번에 얘기했던 거 그런 환자들 말 안 보고 그냥 대충하고 진짜 그분은 나갔어? 막 괴롭히고 성추행하고 이런 분? 아 그 사람 계속 병원 주치 욕하고 간호과 욕하고 계속 욕하면서 붙어있어요. 그것도 상부 보고 올라왔거든요. 치료 중에 욕설하고 막 이래가지고 벌써 두 번째 보고 올라왔는데 그 보고를 올렸는데도 아무 대처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 병원에서 할 수가 없죠. 환자 내쫓을 수는 없지. 근데 성희롱은 범죄 아니에요? 근데 뭐 병원은 비밀이제예요. 아 그럼 진짜 많아. 비밀이제한데 그냥 그거예요. 그 사람들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환자인데 뭐 네가 거기까지 해야 되겠니? 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가? 이러면서 뭐. 아 진짜? 그런 직급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아니 그럼 뭐 하도 내줘 빨리 대신. 어 그러니까 짜증나. 어떻게 하네. 아 씨. 근데 남자친구 옆 주변에 있다라는 걸 딱 보여주면 좀 달라지는 거니까. 남자친구? 주변에 있다고? 예, 아 같은 병원에. 아니 예, 다른 병원. 그걸 방법이라고 지금. 그렇다면 죽여버린다고. 어떻게 하다 진짜. 그냥 그냥 지난번에 그냥 아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러면서 그 들었던 얘기는 이런 사람이지 이러고 나는 그냥 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지 이러고 넘기고 있어요. 특별한 일은 없는 거지? 특별한 일도 없고 그냥 반복되는 일이어가지고 피로한 거 정도? 네 너무너무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손이랑 온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그래? 어떤 거냐? 그러니까 거의 그 뭐야 노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그쵸? 매번 주물르고 막 하고 아구도 엄청 힘 많이 들고 그러겠네. 아침에 눈이 뚝뚝 부어요. 그러겠다. 대충 해도 이게 똑같더라. 아예 안 할 수. 그래도 좀 대충 하나 보네 얘기 듣고. 잘하고 있네. 그보다는 더 대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환자가 그 때려서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 게이트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지팡이를 놓고 저를 막 밀치는 거예요. 건축팔밖에 못 쓰는데 그 사람 넘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그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밀지 말라고. 그때 이후로 그 환자한테 그 말 안 하고 안녕하세요 누가 오세요 이러고 진짜 형식적인 매뉴얼 마사지만 하고 게이트 시키고 이것만 하고 있는데 말을 아예 싹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치료 3, 4, 100일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저도 그냥 마음이 두고 스트레스 좀 줄어들고 그렇지 눈치 보고 그렇게 해야지 잘하고 있네 그렇게 어 게이트가 뭐야? 걷는 거 어. 게이트 걷는 거 그건 지려하는 거 게이트로 근데 그렇게 밀면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낙상을 못 그렇지. 낙상을 시키게 되는 거 아니야? 직업은 내가 써야 돼, 짜증나. 그래서 막 포기하고. 그래서 그냥 아, 어쩔 수 없다 이러면 하고 있어. 그 고집센 할머니 할아버지들 상대할 때 어떡하죠? 그냥 그러면이 하고 수도 요새 조금 힘들다까지 아니고 피곤한 수준인데 뭐라고 하나 해야 돼? 그냥 뭐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저거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해볼까 해서 했더니 또 따라가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힘들고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좀 힘내 저는 좀 혼내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럼 반응이 어때요? 그래? 막 그러다가 또 다시 해보자고 다른 거 해보자고 뭐 이런 근데 치료는 네. 매뉴얼 뭔가 처방이 나온 걸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치료는 사실상 저희가 알아서 해요 네 알아서 해요 그리고 병원자가 뭐 꼭 원하는 거 해드리면 되잖아 아 그런가요? 어 근데 그런 게 있어 그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환측이 낫고 싶어 근데 나 힘들게 하시는 마 아 바 바 상담이랑 비슷하네 상담이랑 똑같다 뭔가 힘든 게 있는데 그거 하자 그러면 힘들어 하는 거지 아. 안 하고 싶어 하고 트리트먼트가 말 못해서 와서 화내보라 그러면 와 내내야 내냐 그럼 그 마음을 아는데 포기를 하면 좋겠는데 포기도 안 해 포기를 해버리면 나도 포기해야 했는데 그리고 방법이 틀렸다고 근데 막 나중에 민원 넣고 치료가 불평하고 네 그래서 둘은 결혼을 언제 해? 결혼? 모르겠는데 내년에 해 내년에? 어 미뤄서 뭐하냐 걱정되는 게 뭐야? 아니 어? 아니 왜 걱정되는 게 뭐야? 돈 걱정돼? 돈? 돈? 신경 쓰이는 게 많아서 돈? 직장 알아보면 너무 피곤한 직장? 아 행사가 그냥 싫어 아니 웨딩 플래너를 좀 해줘 제가요? 어? 아는 분 있어? 아니 본인이 여기 인천이나 이쪽에 구청에 좀 전화해서 가능한지 예식장 좀 예약 좀 해주고 아 그런 거 뿌리님이 잘하지 근데 어 뿌리님 그런 거 잘하잖아 아니 이성적인 분이 그런 거 하면 되지 그런 거 좋아하겠네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근데 추천 상품을 이렇게 우리 결혼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 어. 아무튼 그런 걸 준비하는 게 귀찮다고? 네 알아보고 귀찮지 뭐 호수님이 해야 되겠네 내가 그런 게 내 할게 뿔리님이랑 같이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어 되도록이면 로카님을 선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오하는가 어, 어, 대신 너 투덜투덜 되지 마 이불하면 입고 가라면 가고 아 너무 재밌네 벌써 오늘 아침에 그 핸드폰 보고 오는데 연예인 아이돌 애가 춤 이렇게 추는데 코디가 옷을 질감을 희한한 걸 입혔나 봐요. 초반에 춤출 때 피부가 하얘는데 셀리니까 빨개진 거. 야, 쟤는 진짜 힘들겠다. 드레스 입는 거 보면서 너무 싫다. 이 생각했는데. 아니 결혼식이 그러면 그냥. 밥만 먹어, 어른들 모시고 그런 건 싫어?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식도 근데 호수님 부모님은 괜찮으시대? 얘기 나누고 있어요 그거 먼저 하시죠
A5님은 어떻게 식을 둘이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양가 이제 뭐 여기는 없으니까 홈스님 부모님한테만 허락을 좀 받고 그것도 좀 스트레스인가? 누구 연락하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렇지 큰엄마 큰아빠도 얘기 안 할 순 없을 거 아니야 네 그것도 고민이죠 할지 말지도 막 고민이고 만약에 하면 부를 거냐? 모르겠어. 나 이번에 어버이날도 연락 안 했거든요. 큰 집에? 네. 그랬더니 오빠가 뭐라 해? 또 연락 왔어? 아니, 오빠는 한 말 없고 큰아빠한테 부재중이 와 있었는데 해야지 하고 있다가 아, 근데 꼭 해야 되나? 너무 스트레스니까. 아이 그럼 친엄마 친아빠한테도 안 해. 아니 근데 하면 그냥 잘 있냐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큰아빠한테 연락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큰아빠는 큰엄마 눈치를 보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도 큰엄마랑 큰아빠의 관계는 좀 알 수 없어 결혼생활 두 분 하시는 동안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큰아빠가 그리고 집에 잘 안 가 새벽에 들어와서 새벽 잠자고 아침밥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 있고 거의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근데 영상을 썼으니까 집에 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 눈치를 보는 거지. 부시렁부시렁 뭐라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날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면 난 그게 터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들 많아 결혼 준비하는 거 되게 할 일이 많고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되게 부담되는 일이야 생각도 그냥 하기가 싫어 들었지? 생각 안 하게 해줘야 돼 아니 둘째는 예식장 잡았나? 아직 지금 예식장 자리가 어때요? 내년에?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갔는데 예식장도 없고 자기들 결혼식 하고 싶어 계속 해서 남자친구 결혼식 하다 보려고 얘도 지금 누구를 불러야 될지도 모르고 아 그래 여기도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로 많이 문을 닫은 것 같더라고요 예식장이 장사가 잘 안 돼 아 망한 데가 많지 그래서 강남에 막 처리하고 막 그런 데만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애기면 그런 놈도 알 거야?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지금은 피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빠가 애기가 생겼다고 친오빠? 엄청 난임으로 계속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포기한다 그랬는데 또 생겼다고 시술을 해서? 아니 포기했는데 잘했네 제대로? 응 와. 아마도 몇 주인데 지금? 이제 아마 9월, 10월에 남을걸요? 오 우와 아 근데 걔 그 언니 동생이가 사돈이잖아요 저랑 동갑이에요 좀 알고서 밥도 잘 먹고 지냈는데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언니 임신 소식 듣고서 걔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아 그래 잘 됐다 언니 진짜 기다렸는데 막 너무 마음고생 심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가 뭔가 그 언니가 애를 뭐 늦게 갖고 이런 거에 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게 자격지심이 있는 거지 갑자기 욱해서 그 제 빵순이거든요 강아지 이름이 오빠가 결혼을 데리고 갔는데 빵순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맞아 걔가 죽어야 애가 태어난다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걔가 죽어야 애가 태어난다 그랬었는데 만약에 전쟁이가 아니 본인 집안에서 걔네 아빠도 그러고 걔네 그 결혼한 그 사돈댁에 그 거기 쪽에서도 걔 그 얘기 이미 했었고 아 정말 싫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술에 강한 집안인가 또? 근데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확 받아서 너도 말 좀 조심하라고 이러고 걔랑 이제 또 말 조심해 했더니 나 이제 너한테 연락 안 할게 이러고 또 편한 대로 해 이러고 끝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불편해요 언니랑도
선물을 오빠 통해서 그냥 과일 같은 거 기프티콘으로 보내주려고 했는데. 아니 신호잖아. 아니 왜 이렇게 친하게 지내 다들. 아니 난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제 떨어졌으니까 불편하게 지내. 사돈 처녀랑 친구한 것도 웃기고. 엄청 연락 계속 와요. 걔가? 아니 이제 안 온다며. 네, 그 아니 그러니까 됐네. 신호랑 그렇게 살다 불편한 거야. 그렇죠. 신호 올케보다 더 멀잖아요. 누가? 그분은 사돈이니까. 아 그렇지, 이제 그 신호 사돈도 불편하고 불편한 거야. 그래, 특이한 사람 많아 세상에. 그러니까. 오빠도 계속 나한테 왜 연락하는지 여태까지 잘 모르겠어서 근데 애기 생겼으니까 이제 연락 안 하겠지. 근데 루카는 조카가 생겼다는 마음이 어때요? 저는 좋았어요. 신기하고. 거짓말 아니에요. 왜냐면 되게 오래 준비했거든요. 15년에 결혼해가지고. 언니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거든. 너무 갖고 싶었는데 시안관에서 언니 막 고생해서 막 응급실 갔다는 얘기를 듣고. 언니는 언니 못 참는 거였는데. 근데 포기하고 생긴 거라서 그러면 편하게 생긴 건가. 기쁘기도 하고. 근데 불편해요. 앞으로 그 아기는 귀여운데 그 아기를 데리고 있는 어른들이 불편해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오빠랑 관계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아니고 언니도 좀 그렇게 되면 불편하고 그런데. 어째 본인은 고모잖아. 그러니까 네. 장난감이나 사주면 되지.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나는 그 큰 오빠 아기 생겨가지고 첫째 그 사촌 오빠인데 같이 자랐잖아요. 근데 큰엄마가 너는 어떻게 아기 과자만 사줘? 언니가 되게 처대라서 예민해가지고 아무것도 막 아무것도 안 먹이길래 진짜 이상해 가족들. 나 너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아 너무 머리 아프고 아기 귀여운 거 떠나서 그냥 있는 건데 너무 싫고 아무도 안 보고 싶고. 아니 아무튼 본인 주변에 가족들이 좀 이상해 진짜.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렇죠. 그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 안 해. 큰엄마 그건 죄송해서 안 돼. 진짜 이상해. 나 어렸을 때 과자 막 저기 순간에 숨겨놨던 사람이 야 갓난 애기 과자 안 사준다고 막 펑펑 울었어. 퇴근하고 왔는데. 무슨 소린가. 그런 얘기 되게 웃음이 나왔어. 네? 울었어요 그 얘기 듣고. 저요? 아니 큰엄마가 울었어. 너는 어떻게 우리 손주한테 과자 안 사주니? 갑자기 오해를 해. 그렇다니까. 큰엄마 울었다고? 큰엄마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어. 난 냉장고에 우유도 못 먹게 했고. 빨리 한마디 해줘. 미친년이라고. 그렇지. 미친년이 진짜. 지가 확대해놓고 울었다는. 너무 황당했어. 근데 좀 모든 사람이 큰엄마 같진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되게 예상외 리액션을 하는 사람 보면은 왜 큰엄마 같은 사람들 많아? 그래요? 어. 다 그냥 기본 그렇다고 생각을 할까? 주술에 빠진 집안들이 대부분 좀 그래. 기본 그렇다고 생각할까? 되게 많아 근데 그런 사람. 아휴 씨발 진짜. 아무튼 힘들면 투표할 때 잘 생각해서 투표해. 야 맨날 일하다가 내가 미신한테 그랬거든. 힘들면 투표할 때 생각해서 하라고. 다시 다시. 투표 안아줘서 미신님과 같이 더 시간을 나눴다. 나 생각을 바꿀래요. 당장 그래. 바꿔야겠다 진짜. 마무리를 합시다. 그렇다면 아까 미칠님이랑 개인 때도 얘기하고 집단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제 본인 힘들어하는 패턴들이 확실하게 좀 몇 개를 알아가니까 아 이게 내 패턴이구나 생각하면서 맞부딪히는 사람들과 감정이 안 좋을 때 살짝 좀 물러나는 거 감정적으로 그걸 너무 사실이다. 이 사람들이 이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서 직장 생활이 조금은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사실은 아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100%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100% 사실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은 사실이 한 20-30%는 있어. 그런 느낌들이. 근데 하지만 미슐님이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언니와의 관계에서부터 느꼈던 어떤 것들이 너무 확 자리를 잡고 있어서 조금만 그래도 이게 확 건드려지는 거니까. 미슐님이 저는 직장생활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거 저는 되게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힘든 시간들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한 거 잘 들으면서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기억하면서 좀 버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플리님 저는 뭐 기본적으로 플리님이 뭐랄까 감정적으로 싫지는 않은데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라 그럴까 아 좀 다르게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좀 아쉬움들이 좀 있어서 계속 좀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플리님도 그냥 집단에 올 때 뭔가 내가 잘해야겠다 보다는 뭐 친구들 만나러 온다 진짜 뭐 화도 낼 수 있고 내 고민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사는 거 얘기도 좀 들을 수 있고 이런 마음을 좀 더 편하게 와서 편하게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플레이님이 좀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사실 조금씩 내려서 기대가 좀 내려지고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해서도 본인은 그걸 좀 본인이 더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래 플레이님 저렇게 살아도 괜찮고 또 그런 삶의 태도로 애들도 대하니까 좀 불일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플레이님은 그렇게 사는데 왜 애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지? 이게 좀 불일치가 있어서 저는 그게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과가 중요하다면 아들이 그래도 딸이 그래도 아 제가 저래서 저랬구나 이렇게 좀 봐줘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얼굴 봐서 좋은데 너무 피곤해 보여서 걱정도 되고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할게요. 좀 사실 좀 늦어서 되게 좀 미안했거든요. 근데 미진님이 혼자 얘기하셨던 게 좀 좋았다고 하시니까 제일 마음 편해지네요. 다리 뻗고 잠깐 봤는데 다리 뻗고 그리고 오늘 다리 다쳤나 했어. 되게 편해지네요.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플레님도 저번에도 말했었는데 되게 표정이나 이런 게 편해 보이신 게 되게 좋네요. 루카는 루카 이야기는 집에서 다 들어서 알고 있긴 한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 또 힘든 거 많이 얘기 오늘도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루카는 약간 들을 때 너무 얼굴이 부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 보여가지고 마음에 좀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되게 아침에 일어나면 막 손도 부어있고 아프다 이러니까 저도 너무 그게 이해가 돼가지고 공감도 너무 되고 힘들겠다 완전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고 또 딸내미 같기도 하고 결혼이 앞두고 그런 게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이래저래 내 마음 신경 쓰이고 또 얼굴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좋고 그랬어요. 가끔씩 제가 말을 이해를 못한 게 있어요. 그 얘기 도중에 혼자서 막 이런 적이 좀 있긴 있었는데 좋아요. 그리고 플리님이 사실 지지난주였나? 저 그때 저한테 리베트에서 되게 엄마가를 했었나? 아 근데 그게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고마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음을 안 받는 것보다 제가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무슨 표현이 되지? 그렇게까지 인상받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해주셨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도 또 마음이 좋기도 하면서 좀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갔었어요. 그리고 성관식 봤을 때 내가 홀리님은 좀 고쳐야겠다? 뭐 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가지고 그 조건이 좀 내려보시면은 하고 싶어 잘못 들었고 사실 저
저는 오늘 세 분도 이렇게 느끼시는지 몰랐거든요. 저도 한 30분 정도 늦는 줄 알았어요, 세 분 다. 그리고 다음에 잠깐이라도 얘기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열심히 모여서, 어, 너무 좋아. 한참이 좋았는데. 옛날에 여신님이랑 셋이서 한 거 보고 되게 부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여신님이랑? 어,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꼭 또, 요즘은 되게 예전처럼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뭐 집에서 말을 그렇게 막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말을 이렇게, 아, 물론 다 말은 하지만, 여기 집단에서 할 수 있는 말하고 또 다른 것 같아서, 집단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여러 독자분들이 같이 공감도 해주고 좀 뭐라 하기도 하지만, 그런 공간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제는. 그리고 점점 되게, 좋아지고 편안하고 고마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곳이 나한테 있구나, 진짜. 그래서 AA 모임과 또 다르고, 집하고 다르고, 또 다르고 다르고, 그러면서도, 그 전에 좀 그런 게 강해서, 아, 난 나이도 많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할 것 같은데, 대처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젊으신 분들이 와,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플래닛 잘 아까도 느낀 건데 캐도 못하시는 거 얘기해요. 진짜 얘기하고 얘기하지 마. 아, 나랑 하라고. 아, 네. 아, 시선이 이렇게 돌리니까 저기요. 아까 셋이 얘기할 때 전 좀 미시님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좀 그러고 좋아하시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시님한테 좀 좋은 시간이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그런 게 좀 느껴져서 기분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미시님 그 말에 굉장히 공감 많이 해요. 뭔가 그 밖에서 말을 하긴 하지만 이 집단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얘기랑은 좀 이렇게 구별이 되고 여기서 얘기해서 좀 풀어지는 것들이 또 따로 좀 있다는 얘기에 저는 공감 많이 되거든요. 마무리 때 무슨 말씀 하셨지? 맨 마지막에? 그 전에 젊은 사람들이 아 젊은 사람들 저도 그거 되게 많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 집단이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저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의 사람들 아니라 사실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도 되게 좋고 아, 그 시대 사람 그 지금 이 나이대의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시간. 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한 되게 뭐랄까 제 개인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그 동금이님 왔을 때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도 귀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미시님이 얘기하는 거 저도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좀 상담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지금 좀 이제 나이가 들 텐데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 받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뭐, 나이 어린 분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그렇죠? 대단하다, 이분들. 이렇게, 그런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는 미시님이 느끼는 거 저도 비슷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뿔리님은, 뭐랄까요. 전 솔직히 약간 좀 구별해서 얘기하자면 이성적으로 많이 성장하진 않는데 감정적으로 성장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확실히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지난주 막 갈등하고 막 화도 뭐 뿔리님이 다시 봤을 때는 답답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계속 표현하시고 하시니까 확실히 오늘은 되게 좀 다르거든요, 플리님이. 그래서 아 이게 감정적으로는 점점 뭔가 플리님도 성장이 좀 있으시구나 이런 게 좀 느껴졌으면 좋고 그리고 플리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된 게 아 플리님이 확실히 이 어떤 감정이 확 올라올 때 굉장히 긴장하고 굳는 거고
거구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혼님도 그런 자기 모습에 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아 내가 지금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좀 의심해 보시면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국가님이랑 호수님은 아무래도 이렇게 몸 쓰는 일이니까 자기들 몸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서로 해주기는 좀 힘드니까 서로 집에까지 와가지고 서로 마사지 해주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각자 해 일처럼 느껴지니까 서로 각자 마사지 기계도 좀 사고 그래서 손도 좀 이렇게 좀 풀고 그러고 자야지 안 그러면 힘들 것 같아 오래 버티기가. 그래서 몸을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상이에요. 저는 우선 오늘 아까 그 목사님이 표정이 밝아 편해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다 계속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주시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뭔가 좀 편안해 보인다고 하는 게 전 그냥 똑같이 왔는데 어쨌든 아주 되게 기분 좋아요. 그리고 그 이제 회사에서는 생활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싸울 만한 일이거나 뭔가 있을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확 저 사람한테 뭔가 어떻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더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뭐 상사가 성희롱 비슷하게 뭔가 하려고 할 때에는 부장님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긴장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 생각하다 보니까 더 화내는 방법보다는 뭐 그렇게 이상적으로 대처? 그런 걸 고민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 사실은 지지난주 그러고 나니까 오는 게 조금 걱정도 되고 겁도 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들 해주셔서 네, 되게 좋아요. 네. 좀 더 솔직하게 제 감정을 누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누다시님의 이번 주 누다시님 제가 항상 금요일마다 기다리는 지난주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문자 평가할 때. 아, 또 쓸데없는데 관심도 하지 말라고. 아, 이게 눈치가 없어. 그러네. 아유, 둘 다 하지 마요. 아우, 짜증나. 그만해. 너는 이런 거 상상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걸 다시 써. 선생님이 좀 편해지는 것도 좀 마음이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육가님이랑 호수님이 좀 힘들게 또 일하는 것 같아서 글쎄요 좀 그냥 그런 게 되게 좀 힘들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들이니까 이제 담담하게 해가기나 하는 건데 몸이나 마음이 힘든 일에
좀 슬픔이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마무리해. 오케이. 다 했어요? 일단 스프리 막 왜 울지? 왜 울지? 이러고 있었는데 울어 못 가면 왜 억지로 왜 이상한 표정 어? 근데 뭔가 일 힘든데 적응하느라 마음 아파해지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힘도 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미신이 오늘 다리 뽑고 있었던 거 너무 웃겼고 그리고 혼자서 둘 데리고 얘기했다는 게 너무 좋았다는 게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늦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나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미실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힘들게 일어난다고 했었던 거 저도 기억나거든요. 손도 너무 아프고 살도 너무 싫고 그런 생각도 저도 좀 들고 그리고 둘째 딸 결혼한다고 미신님도 신경쓰기 진짜 많겠다 들었어요. 오랜만에 얼굴 봐서 좋아요. 그리고 뿔리님 예전에 처음에 봤을 때는 아 저렇게 보살 똑같이 썼는데 이렇게 해져가지고 표정도 잘 안 보이고 얼굴 가끔 들면 그냥 미로만 계시고 그래서 되게 좀 수줍어하는 모습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오늘 만난 뿔리님은 되게 표정도 다양하고 편안해 보이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금이 모습 조금 동금이가 어른이 되면 뿔리님처럼 저렇게 그래서 되게 좀 좋았어요. 먹겠구나. 사회에 부딪혀서 욕을 먹고 어른이 되면 뿔리님처럼 되겠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들고 궁금해한테 얘기하지 마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맞아요. 그래도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뭔가 그 어렸을 때 오빠 얘기 뭐 이런 거 저는 잘 모르는데 엄마 오빠 이런 관계에서 뿔리님의 되게 그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모습이 좀 보였었거든요. 좀 나보다 훨씬 어른인데 뭔가 여려 보이고 뭔가 아기 같아 보이고 소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되게 건강해 보여서 저는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좋아요. 해주니까 좋아요. 지난주 얘기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새 막 제가 로션을, 바디로션을 사야 되는데 바디로션을 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세제를 사야지 생각을 해놓고 그거 살 정신이 없고 그 정도로 엄청 바쁘게 그러니까 뭔가 엄청 예전 디자인에서보다는 근무 시간이 작은데 업무 강도가 엄청 높으니까 완전 탈진돼서 이렇게 약간 쓰러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래서 더 집에서 호수랑도 얘기를 잘 피상적인 얘기는 다 하는데 뭔가 진짜 무슨 일이 있었고 마음이 어땠고 이런 얘기를 요새 잘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안 하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거 아니야? 너가 안 하는 거 뭐 하는 거 아니야? 전부를 맡기 얹어버리네. 그래? 그래서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원래 이런 거구나.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조금 좀 좋은 거 사. 이거 너무 빳빳한 거 아니야? 10년 동안 같은 일이었어. 아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빳빳하게 되네. 그래서 약간 좀 거리감 이런 것도 내 마음 안에 거리감이 조금
생긴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 말은 우수한 말은 됐었는데 반대. 반대? 어. 아 이제 그냥 진짜 삶을 같이 사는 사람이 됐구나. 아. 더 가까워진 거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쟤도 힘들겠다 씨발. 나도 힘든데 할 말이 없다. 할 말 안 해도 쟤도 이해하겠지. 이렇게 된 거지. 자꾸 이상하게 해석할래? 알았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말해주니까 기억이 나는데 야, 우수도 되게 지쳐서 웃거든요 사실. 지금 그냥 그냥 뭐 별로 그런 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엄청 지쳐서 와요. 말 안 해도 난 느껴지니까. 좀 너 얼굴이 되게 많이 지쳤어. 얼굴 좀 노래줘서 살이 빠졌어. 노래줬다? 어 약간 그래서 피곤함이 딱 그래 다른 귤 많이 먹었어 피곤함이 있는 것 같아. 토마토 때문에 그런 거? 토마토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되게 엄청 그랬다. 그래서 결혼 얘기도 하는데 나무님이 결혼 얘기했을 때 어? 결혼 맞아 결혼? 근데 뭐 이대로 결혼 막 이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너무 열려 얘기할 그게. 또 그리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건지 나무님 무슨 마음일까 너무 궁금해요. 무슨 마음이었을까? 매번 재촉하는 마음인가? 빨리 일 해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인가? 이런. 그래서. 그것도 너무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었는데 궁금한데 그 스풀이 얘기해줬던 거 계속 생각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면 이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이러니 나도 달리고 축구하고 싶다. 그리고 요새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너무 내가 힘들어서 막 되게 좋아. 지원이 요새 좀 많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오면 덜 피곤해. 그래서 그렇게 해줘. 이상입니다. 그렇지. 힘내주면 고칩시다.